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갑자기 날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쌀쌀함을 넘어서 정말 추운데요. 혹시 감기 걸린 분 안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하루 이틀 사이에 감기 걸린 분들이 부쩍 늘었고요. 저도 몸이 좀 으슬으슬한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까지는 가을 추위가 계속되니까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16일 그때 그 날씨는 1996년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날 날씨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내륙산간 얼음, 서울 최저 기온 4도, 기온 뚝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보다 더 추웠네요. 이날 이렇게 추웠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발달한 찬 대륙성 고기압이 움직이면서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어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복사 냉각 현상이 활발해져 아침 기온이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이날 추위의 원인은 복사 냉각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복사 냉각, 학창시절 과학시간에도 배우고 또 날씨예보에서도 많이 하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추운 겨울에 이렇게 선풍기같이 생긴 원적외선 난방기 앞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이 난방기를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해지는 우리 몸을 지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때 태양이 비춰서 따뜻해지는 과정을 복사라고 부릅니다. 원적외선 난방기 앞에서 빛을 직접 떼는 부분은 따뜻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춥죠. 다시 말하면 복사 방식은 빛이 직접 닿으면 따뜻해지고 닿지 않으면 추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난방기를 끄면 우리 몸은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즉 빛이 없는 밤에는 지구가 열을 빼앗기고 이런 현상을 복사 냉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이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다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줘서 좀 덜하겠지만 이날은 구름 한 점 없이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열을 금세 더 많이 빼앗긴 거죠. 자, 오늘 과학 공부 제대로 하셨죠? 자, 그럼 다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회사원 복장 파괴 시대, 튀는 옷 속출. 복장을 어떻게 파괴했을까요? 아무래도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답답한 근무복을 벗어버리자. 직원들의 개성을 살려주고 자유로운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유니폼 등 획일적 복장 대신 사복 착용을 허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토요 휴무제 확산으로 공휴일처럼 돼버린 토요일에는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엄격했죠. 직장에서 아무리 더워도 긴 팔에 긴 바지를 꼭 입어야 했고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넥타이 꼭 매야 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토요일에 쉬는 회사가 많아지면서 회사원 복장 분위기가 점점 자유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좀 민망할 정도로 튀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건데요. 뭐 이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죠. 최근 직장인들이 뽑은 남녀 꼴불견 근무복장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남자는 딱 달라붙는 스키니핏의 바지, 그리고 과도한 단추 풀어헤침 등이 꼽혔고요. 여자는 속옷이 비쳐서 보이는 옷, 또 지나치게 짧은 치마 등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런 옷은 서로 보기 민망하고 불편하죠. 네, 요즘 대부분 출근 복장이 자유화되는 추세지만요. 기본적인 복장 예절은 서로 갖추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